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갈렙의 신앙고백이 나오지요. 자기는 40세 때나 85세 때나 힘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40세 때하고 85세 때하고 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뭔 말이겠습니까? 갈렙이 40세 때 바라본 것이나 85세 때 바라본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갈렙이 40세 때 힘얻었던 비밀과 85세 때 힘얻었던 비밀이 똑같았다. 우리는 보통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뭐합니까? 이제는 뭐 자식이 잘 되면 힘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일이 잘 되면 힘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자꾸 바뀌거든요.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그런 상황은 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힘나는 사람은 늘 바뀔 수밖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의 컨디션 때문에 힘이 나고 힘이 빠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당연히 힘이 나게 돼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운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뭐 사업이 잘 되면 힘이 나고 사업이 안 되면 힘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될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될 때는 또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라 지금. 그럼 이제 갈렙이 봐보세요. 갈렙이 40살 때는 모세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85세 때는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0세도 갈렙이 힘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하고 동등된 위치 같이 위치에 있으면서 모세를 섬겼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5세 때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85세 때는 이제는 이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를 후계자로 딱 되짚고 자기는 여전히 똑같은 신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았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 사실은 40세 때 갈렙이 힘이 났던 것이 다른 게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5세 때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그게 지금 힘이 안 빠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40세 때 뭐 때문에 힘 났느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힘 난 거죠. 하나님 때문에 힘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힘났느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오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오직을 발견하면 어떻게 했냐? 그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어렵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데도 불신자 때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뭐 하나님 모르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이라는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이 잘 안 풀린다. 왜 안 풀리냐? 오직이라는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예살이 해방됐다. 이것 때문에 힘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는 지도되고 자기가 뭐냐? 이제 그 명예의 노예 딱 되면은 다시 힘이 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렙이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디 있었냐? 갈렙이 그 전에 힘이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임마누엘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오직이라고 한다니까요. 오직. 연애할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살면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왜 결혼해서 살 때 문제 생기냐? 연애할 때는 오직이 돼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은 오직이 안 되거든. 연애할 때는 어쩝니까? 상대방만 있으면 돼. 오직. 다른 건 없어도 별 상관없어. 오직 상대방만 있으면 돼.
근데 결혼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의 삶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지는데 오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합니까? 당연히 많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인됐던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인됐던 게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살다 보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살다 보면 명예도 있어야 되고, 살다 보면 뭐 친구도 있어야 되고. 언젠가 내가 그러더라니까. 내가 좀 나이롱 목사같이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어떤 권사님이 그러든가 어쩌든가.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사람들하고 놀러를 가면 재미가 없다 그러네. 그리고 뭐냐니까. 조금 이제,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가면 더 재밌다네. 왜 그러냐니까. 교회 사람들하고 놀러 가면은 맨날 뭐냐면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가면 뭐냐니까 뭐 유행가도 좀 부르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기도 하고 좀 야한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데, 근데 교회 사람들만 가면은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조금 이제 뭔가 조금 시원치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분이 그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으로 답이 안 나고 세상은 뭐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오직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꾸 우리가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할 때 뭔 축복을 먼저 회복하기로 원하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 뭔 축복? 유일성 축복 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유일성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합니까?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유일성의 축복이 언제 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직을 발견했을 때. 그만 오직.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연애 얘기했는데 그 뭐냐 그 뭐 연애 상대방이 오직 해갖고는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냥 그 남자 여자가 뭐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거든.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정말로 주시기 원하냐?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냐? 오직 그리스도 이것 되게 하려고. 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최고 축복이다. 왜 최고 축복이냐?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갈렙이 40살 때 그것 됐다고 말이에요. 그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다른 거는 전혀 재미가 없어. 뭐, 아, 좋고 안 좋단 말이냐?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 나쁘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는 이해되지만은 자기는 그게 매력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빼앗기거든. 갈렙이 40세 때 그걸로 힘이 있으니까. 85세 때도 그것은 안 뺏기잖아요. 젊으면 뺏길지 몰라도. 그것은 안 뺏기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힘.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서 뭐가 되냐니까 지속이 되는 거야. 꾸준해지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뭐냐면 달려 이렇게
요즘에는 뭐 하도 AV 시대가지고 텔레비도 나오면 물론 AV 잘해야 되더만. 그런데 우리 삶이 그 너무 굴곡지면요 인생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막 너무 굴곡지하고 봐보세요. 물론 올라가는 재미도 있습니다만 내려갈 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는 그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갈렙은 그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지도자였던 자기 친구인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다 힘 빠지면 그때 딱 나와가지고 힘도 40살 때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힘이 딱 빠졌잖아요. 10명 정탐꾼이 보고한 걸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해버렸다니까요. 그 전체 낙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힘없게 살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니까요.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공교롭게 또 여호수아 14장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힘이 빠졌다니까요. 전체 힘이 빠졌는데, 거기서 또 힘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했냐니까, 또 지금 갈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거기에 계속 쳤습니다. 한 사람만 그 힘이 있어도 모든 것은 다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뭐 집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는 무리했다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어제는 이제 뭐냐니까 뭐 침을 옮기고 났는데 뭐 무릎이 좀 이상해요. 이제 무릎이 이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원래 이제 나의 각인된 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쩌니까 무릎이 딱 이상하고 부으면은 그때부터 뭐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 무릎 부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프고 또 디딜 수도 없고. 그런 거 이제 어제 딱 그럼 좀 괜찮아지더만은 저녁에 또 그래요. 그러더만. 이제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주일인데 쳐서 메시지 해야 되는데 또 앉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래. 뭘 응답을 줬냐?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필요한 건강은 주시는 것이다. 요 언약. 근데 요 언약을 내가 참 못했지. 오늘 우리 박봉님 성도님 못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박봉님 성도님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어디서 넘어져? 자기 누굴 그 몇십 년을 다닌 그 방의 문턱에 딱 걸렸는데 그냥 막 그 무릎 바로 밑에를요. 그라도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릎 바로 밑에를 막 사정없이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찍어버렸던지 그 막 아래 그냥 혈관이 터지고 막 이렇게 뭐 뼈가 보일 정도만 이랬던. 그러고 이제 여기 내려오시기가 힘들겠다고 오늘 못 오신다고 지금. 이제 우리 장모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91살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얘기를 했어. 우리 장모님 오늘 예배 오실 것이냐, 못 오실 것이냐. 우리 집사람 둘이나 얘기했는데, 아니라도 할까, 이제 오늘. 그냥 뭐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계단을 못 오실 것 같다 싶은 생각 들어가지고 못 오시겠다고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뭐냐 아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은 안 와도 되잖아요. 난 안 올 수가 없잖아. 물론 이제 우리 자산들이 있으니까 안 와도 되긴 하지만은 근데 그건 이제 나는 와야 되니까 그때 뭔 생각했다 했으니까 아 아니다. 이제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은 형편 따라서 안 와도 되는데 나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좀 부담되잖아요. 지갑다. 다른 사람들 같이 안 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냐. 요 고민을 우리 사모님 제일 많이 했다네. 요즘엔 안 했는데 옛날에는요. 아이고 사모 되니까 저 신랑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 신랑 보이시니까 그 신랑 가는 소리 듣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와서 오기 싫은데 그도 와야 되네요. 이제 사모님과 다 안 올 수 없고. 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전해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올 수 없으면 이제 억지로 와서 하면 돼요.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한테 메시지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니까는 내가 뭐 하냐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이복근 전산에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드냐? 서울에서 왔다 가면은, 새 싣고 왔다 가면 어떠겠어요? 이 차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안 오고 그놈 헝급해버린 놈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얼른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돈으로 계산한 거야. 그거는 경제를 잘 모르는 거라 지금. 왜냐? 건강도 누구 손에 달려 있냐? 건강 관리 많은 사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막 건강 관리 많은 사람이 진짜 건강할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을 하고 막 러닝머신 많이 하다가 무릎 오장난 사람 많아요. 막 건강하려고 등산 많이 했는데 다리 오장난해가지고 긁지도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수술하고 온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건강도 물론 뭐 운동하지 말란 말이라 운동해야 되는데 건강도 하나님이셔야 진짜 건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람도 해긴 해야 되지만은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생사화복 특별히 하나님 책임지 않습니다. 경제, 돈도 전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 전략한 사람은 부자 안 되거든요. 근데 돈막 쓰란 말입니까? 돈막쓴 사람도 부자 안 됐습니다. 왜냐? 경제도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경제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진짜 뭐냐면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니까요. 내가 뭐냐? 저들 뭐 너희들 그 가까운데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그 지교 예배드리고 뭐뭐한 번씩 가끔하라. 이런 말 해줘야 되냐? 난뭐 이런 부담도 생기려고 그래. 왜냐면 꼭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큰일 이제 응답 왔어요. 맞냐?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경제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늘 언약하고 현실하고 해서 자꾸 지금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제일,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이요, 오직. 아까 제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 오직이 된 거예요. 40살 때 오직이 되니까 85세 돼서도 오직. 뭐그 뒤로도 계속 오직이었어요. 완전히 그 축복 받습니다. 그 오직 축복 받으면 반드시 일생 축복 온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모든 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건가 안 주겠냐?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었다. 나 예배하러 가다가 죽으면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있겠냐?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경제 하나님 주신다. 아니면 나 예배 드리다 긴다가 내가 망해버렸다. 그렇게 소문 나버리면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내 예배하려고 다니다가 지금 완전히 망해갖고 그지 다 돼버렸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 딱 잡으면 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있잖아요. 돈은 사람 손에 달려 있지만은 경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의 경제를 허락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분명히 딱 응답받을 언약을 딱 잡고 있습니다. 왜 언약 잡고 있냐? 하나님이 이제는 뭐하냐? 교회 살려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지금 후대 살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교회 살리도록 그 사업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선교하도록 그 업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후대 살리도록 하시게 되어 있다. 그 언약 확실히 잡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내가 오늘 응답으로 내가 조금 어저께 좀 약간 불편했는데 그런 때문에 받은 응답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 말씀 언약이 현실에서 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제 그걸 보고 그게 이제 그게 맞아진 게 보고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섯 가지 기도해야 될그 부분에 지금 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탁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금 어렵다.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지금 우리 화평이네한테 얘기했는데 화평이네가 좀 어렵다. 당연한 것이다. 왜 어렵습니까? 안 어려우면 되겠냐?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냥 막 가슴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 화평이야 막 예배하면서요. 힘든 거. 그게 최고 축복이다. 만약에 지금 어쩌냐? 너무 좋으면 어쩌겠냐? 지금 나하고 예배하겠냐? 그렇겠죠. 당연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직 그리스도 됩니까? 언제 오냐? 그럼 절대 오직 될 때, 유일성의 축복은 오직 될때 오는 것이라니까요. 그 유일성 축복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 다 받고 싶잖아요. 그 유일성 축복을 받는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오직 한 유일성 축복은 오직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또 오직이란 말 쓰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도 하늘을 파라. 그 유일성 거기서 오는 게 유일성 뿐만. 옛날 얘기 그랬잖아요. 열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니. 그런 능력 없는 사람 마냥 오직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냐니까 자기가 탁 유일성 자리에 딱. 하나님이 다른 걸로 오직 되면은 다른 문제 오는 것을 못 막는다니까요. 그 문제는 막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참 태어나 사역할 때 그랬다니까. 젊은 사람들 만나면 뭐하냐? 너 결혼할 때 어떤 사람 만나면 결혼이냐? 네가 제일 좋다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누구하고 결혼하냐?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사람 보고 결혼해라. 그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은 부인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은 신랑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은 사업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은 건강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 돈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명예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점점 팍 발달해지면은 요게 싹 바꿔진다니까요. 이상하게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같지 않아요. 복음이 힘해집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어려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뭐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 그때 하나님 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요. 자기가 이것 좀 하면 어려움 해결될 것 같아. 좀 능력이 생겨지면, 뭐 사회가 좋아지면, 요렇게 되면 잘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은 점점점 심해지면은 뭐하냐니까? 그때요. 희한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자꾸요. 더 좋은 다른 것이 자꾸 보여요. 뭐가 없어지냐면 오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거 있어도 될것 같고 저거 있어도 될것 같고 나가 없어서 그렇지 저거 있으면 될것 같고 차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저거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어쩌다 저 사람은 저런 복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차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하나님 딱 모르고 나니까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이 참 섬기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사기 2장 지금 11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사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희한합니다. 딱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서요. 다른 건 딱 보니까 그게 대단해요. 그게 지금 대단하게 보인다니까요. 아마. 일본이 지금 뭐 잘나가 일본이 잘나가고 중국이 잘나가고 미국이 잘나가고 뭐 그런 뭐냐 일본이 섬기는 신이 뭐 있냐 중국이 섬기는 신이 뭐 있냐 자꾸 그걸 섬기게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오는 게 뭐냐니까 저주와 재앙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는요, 이제 저주 재앙 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주 재앙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때서 이제 뭐냐가,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좀 다시 살만 하면은, 또 뭐하냐니까, 방금 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멀리 가면서, 이제는, 또 이제 우산 가운데, 딱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반복했던 게 사사기라니까요. 한 열몇 번을 계속 이걸 반복한 거야.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냐? 오늘 지금, 10절에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제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요 지금 이 반복되는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니까요.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저런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뭡니까 이 사사 시대 때는요 말이 좋아서 사사가 대단한 활동했구나 아니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뭡니까 계속 저주 재앙 당하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암흑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뭘 놓치지 말냐 그렇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뭘 하셨냐? 전도운동을 탁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전도운동을 계속 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천명을 발견한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전부가 지금 멸망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그리고 멸망 재앙 가운데 빠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뭐 때문에 지키셨냐? 사사 한 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도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사사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아무도 하나님 모르는데, 나라도 하나님 알고, 나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천명을.
뭐 가서 열심히 해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시대 문제를 사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요 전능하신 그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사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임마누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빨리 지금 뭐 하느냐. 얼른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천명 발견하시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 주요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래 뭐냐. 나라도 하나님 붙잡자. 나라도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어려울수록 일이 안 될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뭔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신명 6장 4절부터 9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 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놓고 했잖아요. 너는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그런 거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뭐냐?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며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전도를 하느라 가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박혀져 있으면 뭐예요? 내 자식한테 말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내 마음에 안 박혀 있는 거를 내가 자꾸 누구에게 얘기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박혀져 있는 것은 말하는 게 쉬워요.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하니까 정말 전도는 지금 뭐가 전도냐.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 그걸 지금 해놓은 거라니까요. 자꾸만 나 그래.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목사님도 존경하고 장로님도 존경하고 다 냅놓듯 사랑하지만 내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우리 가족도 다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을 다 존경하지만 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돈도 귀중하고 사업도 귀중하지만 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게요. 자꾸 나에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면 이게 희미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게 희미해지게 돼 있다. 다른 게 희미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희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건강도 주시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데 경제가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 경제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요. 내게 뭐 들어가냐? 그래. 내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도 뭐냐? 마음을 다해야 쉽게 말하면 일심으로. 할렐루야? 성품을 다해야 꼬라지는 거기다 내는 거예요. 딴디다 꼬라지 내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꼬라지 내는 게 아니에요. 꼬라지는 어디다 꼬라지 내는 거냐? 나는 예배하러 갈 거다. 할렐루야? 다들 이건 한 꼬라지 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왜냐니까 목사가 한 꼬라지 한 제가 지금 전부 한 꼬라지 한 것 같아요. 예배! 할렐루야? 나는 예배할 때.
여기 진짜 이거 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에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얘들아 네게 말해라. 부모라는 것이요. 어른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조하여 생각하면 다 얘기해요. 뭐 어떤 식으로든 얘기한다니까. 또 얘기 안 해도 다 영으로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꼭 하세요. 항상 뭐냐 제일 먼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크심이 있어서 문제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전도 중에 최고 전도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도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요겁니다. 그걸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전도해라는 거만 그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지. 그거는 사기요. 그 전도가 아니라. 진짜요. 나한테요. 그래.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고 싶,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였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뭐를 잊어버리냐. 요 전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전도 가서 누구 전도해라 그래야 하니까 나한테 내 안에 이걸 다 심어야 돼요. 안전하잖아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잖아 그리스도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합행이가 복 받았다는 거지. 합행이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합행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 합행이 엄마를 바꾸고 있다니까요. 합행이 엄마를 바꾸거든요. 어떻게 하겠냐. 합행이 엄마가 오늘은요. 아주 조금씩, 아주, 지금 뭐 내가 보면, 한 절은 지금 찬양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나만 봤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진짜 다른 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다 뭐합니까? 요새 뭐 SK2 화장품 선전한 거 있네. SK2 처음 모델할 때. 그러면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얼굴 더 나서서 저만 이러면서 화장품 선전하고 그랬더만. 아무리 그렇게 해놓은 거 얼굴도요. 시간 지나봐요. 이상합니다. 아주. 그 이상해지게 돼 있다니까. 그게 그걸로 지금 다 해결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몸이 언제 산지 합니까? 하나님 사랑할수록. 우리 장모님 91살은 됐는데요. 막 그것도 못하지. 그치도 못하지.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 그냥 있으면은 점점 더 힘이 약해서 못하니까 나하고 걸읍시다. 그러고 막 신경을 내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뭐가 살리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해봐요. 돈 사랑하면 어쩐지 압니까? 그때부터요. 정신병 와요. 돈 사랑하면 정신병 온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다스리는 것이지. 돈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건강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지.
모든 게 다스리고 정복할 겁니다. 세상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지 사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나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전도가 자꾸 실종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딱 사람이 뭐냐?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요. 이름은 마귀가 역사할지 이름은 하나님 역사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요. 뭐가 되냐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기갈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이 지금 기근이 들었다고 지금. 그래서 먹지 못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시지 못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일 심한 기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기근이요.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그게 신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뭐니까 난 뭐 난 하여튼 도무지 지금 배가 잘 안 고프고 그래 내가 지금 그러니까 밥 먹자는 소리를 잘 안 하고 이러니까는 뭐 하는데 우리가 제일 여러분이요 다른 고픈 것은 잘 느끼도 하나님 고픈 것은 못 느끼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걸 빨리 느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못 느껴서 그러지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가 뭡니까? 막 뭔가를 찾은다니까요. 뭔가를 찾아요.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뭐 이번에 뭐 이번에 뭐 지구의 미래 뭐 이런 감옥 뭐다 이제 내가 또 이렇게 한대요. 거기서 한 얘기가 그 얘기더라니까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제 고갱이 그림 갖다 놓고 또 그거 하더라고 되겠지. 고갱이 그림을 그렸다니까 자기 딸 죽고 나서인가 그 그림 그림이라고 내들은 알고 있는데 그 그림 그려놓고는 뭐냐니까 그 그림이 이제 크게 세한 장에 그려놓은 크게 세 단이 나눠진데 하나는 뭐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질문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아무리 해봐라. 답이 어디가 있어요? 답이 없지. 어디가 답 있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막 그거 갖고 얼마나 크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방언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 어떤 사람은 돈 찾아서 헤매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 찾아서 헤매고 어떤 사람은 뭐하냐? 막 사랑 찾아 헤매고 막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 가운데 딱 빠지냐?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세상은 그리 우상 문화에 지금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오는 게 뭡니까? 저주재앙. 그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이미지죠. 복음 이미지인다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더 살기 좋아지면서 문명이 더 발달해 가면서 점점 뭐냐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그거 따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 역사 봤지만은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큰 지금 문명들이 언제 망했습니까? 잘 나가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니까. 완전히 지금 무너진 것은 이제 다 시간돼서 이제 무너졌지만은 결국은 지금 뭐하게 돼 있느냐 그것들이 지금요 오는데 저주재앙이 딱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는 뭐하냐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말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냐, 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출 바벨론 시켰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출 로마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그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빨리 해보기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많고요. 다 진짜 인격 뛰어난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기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지금 세상이 멸망할 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멸망할 것을 못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멸망받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살리게 되느냐? 나 먼저 살리라니까요. 어디나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 내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 되려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참 멸망에 가는 세상을 살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일할 사람이랄까요?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그분의 그 부족한 걸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좀 부족한데 부족해도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멸망을 살릴 사람이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랄까요? 좀 부족한 거면요. 그래서 나를 그 옆에다 뒀지. 그 부족한 거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 축복을.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전도를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키시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더 쉽게 얘기했냐? 부모는 자식 욕심이 많잖아요. 딱 보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한 자식 젊은 애들 보면요. 저놈이 내 자식이었으면 쓰겠어. 그 부모는 그래. 이수야 안 그러던가요? 그래도 뭐하냐? 그놈을 기중하게 생각 안 해요. 내 자식 기중하게 생각하지. 왜? 그래도 하려면 내 자식이지. 그 놈은 내가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그걸 모르지요. 아이고, 저 부모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느냐. 요거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 많지만은 그 훌륭함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운동을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